방금 보신 가스안전공사 말고도 현재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채용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에서 왜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지 또 해법은 없는지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격 미달에 국회의원 비서관을 채용한 강원랜드. 사장 조카를 인턴으로 뽑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석탄공사. 정원을 늘려 국채은행 임원 아들을 합격시킨 금융감독원.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최근 잇따라 터진 채용 비리 사례들입니다. 누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지원하는 데 들었을 노력이나 시간들을 다른 데 투자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 공기업 사장과 감시 업무를 맡은 감사의 경우 정치적 인맥을 발판 삼아 임명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의 청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어 채용 비리가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최근 공공기관 53곳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곳에서 100건의 불법, 탈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드러나도 서류를 조작하는 등 직접 부정에 가담한 경우가 아니면 부정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들이 계속 공기업에 다니면서 억울하게 탈락한 이들이 구제받는 경우가 드문 게 현실입니다. 부정 입사자들에 대한 채용 취소 절차 같은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채용만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부정 채용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실무자 처벌에만 그치지 말고 청탁을 한 배우를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